야, 너네 멍 때릴 때 무슨 생각하냐? 글쎄, 난 멍 때리는 적이 별로 없긴 한데 멍 때릴 때는 아무 생각 안 하는 거 아닌가?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임? 어떻게 사람이 아무 생각도 안 할 수 있음? 맞아 맞아, 나는 가만히 있으면 별별 생각 다 하는데 크크크크. 난 최근에 매트릭스 봤는데 그거 보니까 혹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다 가짜고 너네도 다 프로그램인 거고 그러면 어떡하지 하면서 잠 못 잤잖아 크크크. 딱 네가 할 법한 상상이네 크크크. 내가 진짜 프로그램이면 어쩔 건데 크크크. 모르겠음 크크크크. 너 프로그램이냐? 솔직히 말해봐. 들켰군. 비밀을 알았으니 이제 죽이는 수밖에. 애휴한심한 놈들 크크크크. 그런 생각을 왜 하냐? 현재나 열심히 살아라. 상상은 할 수 있잖아 크크. 난 지금 이대로 과거의 나로 돌아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 많이 함 크크. 난 일단 빚내서 비트코인 풀매수 간다 크크. 인정이요 크크크. 나는 일단 내 흑역사 먼저 고쳐야 할 때. 야, 쓰잘데기 없는 얘기 그만하고 밥이나 먹으러 가자. 야, 나 이번에 슈미더머니 나간다. 뜬금없이 거길 뭐하러 나가? 너 래퍼가 꿈이었냐? 아니 크크크, 그냥 카메라에 한번 찍히고 싶어서 크크. 좀 특이하게 입고 나가면 방송 탈 수 있지 않을까? 미친놈 크크크, 진짜 도라이 아니냐? 왜, 재밌잖아 크크. 야, 너 TV 나온 거 봤다 가관이더라 아주 크크. 소원 성취해서 좋겠다. 아, 개꿀잼인 크크크. 주변에서 연락해 많이 온 연예인 된 기분이야 크크. 너 인터넷에도 박제됐던데 크크크크. 괜찮겠냐? 아, 진짜? 어디? 주소 좀 보내줘 크크크크크. 창피하지도 않냐? 정말 대단하다 너도 크크. 엄마, 나 이번에 외국에 워킹홀리데이 신청했어. 뭐? 갑자기 무슨 소리야? 엄마한테 상의도 없이. 내가 저번에 영어 공부한다고 했잖아. 그래서 바로 알아보니까 좋은 제도가 있더라고. 그래서 바로 신청했지. 아니, 그래도 좀 알아보고 엄마랑 상의도 좀 하고 해야지. 너는 얘가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해? 왜? 가서 영어 공부도 하고 돈도 벌면서 좋은 경험일 것 같은데. 너 외국이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아니? 강도나 도둑도 많은 거 몰라? 아니야, 조심하면 괜찮아. 이거 다시 없을 기회라니까. 됐으니까 일단 취소하고 정보도 좀 알아보고 나중에 신청해. 아, 이거 진짜 좋은 기회인데. 이투피야, 너 이번에 대회 입상했다면서? 축하해. 아, 고마워. 야, 대단하다. 이러다가 다음엔 대상 타는 거 아니야? 아니야, 운이 좋았지 뭐. 왜, 잘하는데 크크. 아, 뭔가 칭찬받으니까 좋긴 한데 좀 민망하네.